역시 네이버 밴드에 올라왔던 질문의 일환으로, 그죠? 그 질문 답변의 일환으로 2013년 지방직 일관성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3년 지방직의 일관성에 관련된 문제, 그죠? 이 문장 삽입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하나가 이제 문장 순서 맞추는 게 하나 나왔는데, 요 두 문제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은 제가 밴드 역시 네이버 밴드 독해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문제 풀어보시고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죠? 요 문제는, 그죠? 핵심이 뭐냐 하면, 요 문장을 집어넣는 건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뭐 왔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왔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를 바로 말하냐면, 지금 요 문장의, 그죠? 요 문장의 형식과 내용을 파악해서, 요, 특히 요 내용,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그죠? 만약에 여기가 A가 답이라면, 요 앞부분이 뭐다?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이고, B가 답이면, 요 문장 내용이 여기에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걸 찾아서 죽는 거다, 그죠? 자,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리더로 하는 거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그죠? 완전히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 타고난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또 뭐다? 또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뭐다? 우리의, 그죠?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나며, 또 부분적으로는, 그죠? 유전자 말고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탄생은 다시, 그죠? 불을 붙였다. 나의 관심, 어디에 대한 자연과, 그죠? 그 영육의 그 논쟁에 대해서. 그것은, 그때 생산했다. 쓰디슨 논쟁을, 논쟁이 많았네요. 과학, 즉, 과학계에서. 어디서 우리 인간은, 그죠? 우리 인간은 주로 무엇의 산물인가, 무엇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유전적인 구성이냐,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냐, 그죠? 하나가 뭐다? 타고난 거냐? 하나가 뭐다?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냐? 그럼 결국에는요, 여기서 지금 우리 유전자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유전자에부터 자유로운 환경, 여기 방금 말해 뭐가 된다? 환경이 되겠네요. 그죠? 환경, 경험 같은 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럼 질문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죠? 왜 이게 질문이니까, 이거 질문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다? A도 답이 아니고 B도 답이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이러한 틀은, 그죠? 이러한 논쟁의 불꽃은 불이네. 그죠? 불꽃, 화염이네. 플레임이 이거. 플레임즈네. 그죠? 화염은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받아들여진다. 대리하라고. 모든 동물들. 합리적인 복잡한 두뇌를 가진 모든 동물에서, 그죠? 어른, 성인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획득되어진다. 뭘 통해서? 혼합에 통해서, 그죠? 타고난 특징. 그럼 이 타고난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타고난 특징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유전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경험, 그죠? 획득되어진 뭘 통해서? 그 개인이 삶을 통해 감에 따라서 얻은 경험. 그럼 이 경험이 바로 뭐다? 환경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 내용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행동은, 우리 결정된다, 획득된다, 타고난 것, 유전자. 유전자 아닌 것, 환경 이런 것들. 그죠?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되니까. 그죠? 같은 내용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C가 되겠네요. 그리고요, 또 C가 답이면 D가 답이 아니야 되죠. 그럼 D 앞에 놓은 요 내용이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동물의, 그죠, 두뇌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그리고 더 크면 더 커진다. 그 역할은 학습이, 그죠? 할 형성하는데, 그 행동을 형성하는데, 그죠? 학습이 할 그 역할은 더욱 더 커진다. 그리고 더 다양하다, 그죠? 우리가 찾을 것은 뭐 사이에서? 개인과 다른 것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형성되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답은 뭐가 된다? 답은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다. 그죠? 같은 내용이 와야 된다. 왜? 1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 예, 푸는 김에 1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잘 알려진 대답. 언제? 요구, 비용. 에 대한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일 때, 그죠? 그때 잘 알려진 대답은 이다, 대리하다, 또는 자라지 않는다. 어디에서?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죠?
자, A 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주어지면, 이런 특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특징 안 나왔죠? 그 A로 시작할 수 없네, 그죠? 답을 고르지 말고, 답이 아닌 걸 지워라, 그죠? 이걸 만드는 데 어려움, 뭐로부터, 뭐, forest management니까, 숲 관리니까, 나무 산업이나, 그죠? 토목 산업, 토목이라, 벌목 산업 같은 거였네, 그죠? 는, 그죠? 더욱이, 그죠? 더욱이. 뭐 때문에 장기적인 본질, 무엇의 숲 관리의 위험성은 그런 투자. 자, 뭐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 자, 보세요. B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B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죠?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투자, 인베스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인베스트가 안 나왔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다? Such investment이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B로 시작할 수가 없네, 그죠? B로 시작할 수가 없네. 답은 뭐가 된다? 4번이네.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투자하는 것은, 슈퍼의 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이다. 하나의 영역이다. 이것은 특히 사실이다. 그죠? 이것이 사실인 영역이다. 이 이야기가. 돈에서 아무 사라지 않는다는 게, 그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나간 글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